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하우스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다. 집값 상승의 전환점, 구심점 역할을 특례 보금자리론이 맡고 있다라고 역전세 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출시 3개월 만에 공급 목표의 약 78%대까지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주택금융공사는 아마도 재원 조달을 통해서 이 대출에 대한 공급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집값 상승의 이 전환점, 구심점 역할을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맡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득에 관계없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연간 목표액의 78% 공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지난달 말까지 30조 9천억을 기록했고 당초 목표액의 39조 6천억, 약 78%가 공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금 용도로는 총 13만 7,079건 중에 기존 대출 상환이 46.2%로 가장 많았고 신규 주택 구입은 45.9%, 임차 보증금 반환은 7.9%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신청자 평균 연령은 42세로 연령별로는 30대가 4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가 40대 29.9%, 이어 50대 이상이 22.6%, 20대가 약 7.4% 순이었습니다. 자,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어느새 1만 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역전세 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왜 제가 집값 상승의 전환점, 구심점 역할을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맡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저는 집값 상승의 선순환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값 상승의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전반적인 규제 정책, 규제 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 이 부동산 대출에 있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을 꼽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분들이다. 이분들의 매도 물량 출회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23년이 되고 나서 이런 뉴스 기사 매스컴 여러분들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접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는 시기에 하우스푸어 얘기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본 대비보다 부채에 대한 비율을 엄청나게 높게 해서 영끌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보면 2020년, 2021년 집값이 막 상승했던 시기에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고점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의 비중에선 3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다수 집값이 막 많이 올라가다 보니 하급지 아파트, 그나마 볼 수 있는 이 하급지 아파트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셨다. 자, 이런 분들 결국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대출 부담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또한 마찬가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크게 느끼신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매도 물량으로 출회하는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적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하우스포의 큰 특징이죠. 자,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9억 이하 아파트, 9억 이하 주택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이 가능해진 거죠. 자, 대환대출은 뭡니까? 대출을 갈아타기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환대출입니다. 자, 기존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 2%로 이제 전세계약을 많이 체결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고, 주택담보대출은 3% 수준에서 이 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3%대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거의 대다수가 변동금리였을 텐데, 이 변동금리의 중고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 금리가 최대 4% 중반대까지 상승을 했고, 가상금리까지 포함한다면 6에서 7% 수준까지 상승됐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3%에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약 2배 이상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환대출로 해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로 3%에서 4% 수준으로 대출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기존에 냈던 대출에 대한 원리금, 대환대출로 해서 급격하게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지만 다시 원상태로 회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정책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급지로 반대로 이 아파트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도 바라봤을 때 이분들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대출 부담이 한 푼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자,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1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애시당초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2019년 12월 이전에 취득하신 분으로서 그분들은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다. 자, 집값이 언제 상승을 했습니까? 2020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폭등을 했죠. 따라서 2019년 이전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다. 그래서 가격 하락에 있어서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가격, 하락된 가격보다 훨씬 더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019년, 2020년이 돼서 집을 매수하셨던 분들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 자체가 없으셨다. 따라서 하급지 아파트건 상급지 아파트건 매수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선 부담이 없어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도 도입이 되었었죠. 자, 이 대출 규제의 대표적 DSR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 DSR 도입으로 인해서 연소득이 높지 않으면 대출 한 푼 한도가 나오지 않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졌었던 시기가 있었죠. 따라서 연소득이 많아야 되는 이런 불리함을 끌고 갔었다. 자, 그런데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9억 원 이하 아파트, 이 9억 원 이하 아파트 만약에 주택을 취득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DSR 적용됩니까? DSR 적용 자체가 되지 않더라. 자, DSR 연소득이 높지 않으면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이다 보니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지금 집값이 하락한 시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저점 매수. 그리고 이 9억 원 아파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원래 기존 9억 원이 아니었죠. 원래는 13억에서 14억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였죠. 이 아파트가 집값이 하락해서 9억 원까지 떨어진 이런 아파트로 우리는 저점 매수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규제 정책이 해제되면서 대출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대출이. 그리고 LTV가 몇 퍼센트까지 나오는 겁니까? 1주택자 수요는 70% 그리고 80%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DSR이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대출이 나오더라.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선매도 후매수가 가능해졌다. 자, 기존에는 내가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고 싶어도 기존의 본인의 종전에 있는 주택이 처분이 되지 않아서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이 가능해졌죠. 이게 결국엔 집값 상승의 선순환 역할이 진행된 거다. 자, 9억 원 이하 아파트 DSR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전부 다 DSR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DSR 적용되지 않아서 거의 연소득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LTV 수준에서 대다수 그냥 한도 내에서 다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선매도가 가능해졌고 또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도하고 후매수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거죠. 또 여기에 1주택 수요층 입장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있죠? 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1주택 수요층 이분들 지금 현재 역전세가 낮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역전세 고민 때문에 매도를 계획했다가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해졌죠. 자,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매도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하급지 아파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하우스포의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죠. 대환대출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이 갈아타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는 애시당초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고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2019년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하락에 대한 연관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지금 대출 규제로 DSR이 전부 다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DSR 적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10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대출에 대한 한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급지 아파트를 선매도하고 상급지 아파트로 후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급지 아파트 전략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투자 목적으로 역전세가 난 1주택 수요 입장에서도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해져서 매도에서 보유로 전환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하우스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에 대한 물량은 지속적 감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수요는 증가되는 상황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역할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년간 도입이 되다 보니 2023년도에는 이런 역할을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맡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